아메리칸 버전입니다. 곰새 마리가 뭔지 됐어. 아빠 곰, 엄마 곰, 베이비 곰, 내 파더 곰은 너무 빳빳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네,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큐리해. 끄쓱, 끄쓱, 사랑한다. 3. 손 줘봐요. 야! 가만있어 봐요. 짠! 이제 반지 안 사도 되죠? 오! 시계도 없네, 시계도. 줘봐요, 빨리. 최신 유행으로 그려줄게. 자. 아니, 뭐 하는 거야? 가만있어 봐요. 이거 아무나 안 그려줘, 이거. 시간은 몇 시로 할까요? 이 밥 먹는 시간? 7시. 어? 와, 멋있다. 뭐 하는 거야, 이게? 시계랑 반지랑 해서 5만 원 받네요. 뭐? 나 그려줄게. 어, 뭐야? 이상하잖아. 왜? 조금만. 50만 원만. 좋아하잖아요. 맨날 쓰기만 해줄게. 공짜 공짜. 내가 공짜를 준다니까 빨리 와봐. 어, 빨리 와봐. 빨리 빨리 공짜로 그려줄게. 성경도 안 좋아해. 어? 내가 무슨 그림 받으려니까? 어, 내가 그림 받으려니까 그려줄게. 어? 아, 후끈 달아오르는구만. 이영재 씨, 오늘따라 왠지 넌 잘생겨 보이네. 뭐? 이리 와봐, 어? 이리 와봐, 응? 야, 너 왜 이래? 이러지 마. 그러지 말고 이리 와, 응? 내가 잡아먹을까 봐 겁나? 어? 이리 와봐, 어? 이리 와봐, 응? 나 가까이 오지 마, 나 소리 지른다! 어디 한번 소리 질러봐. 여기 이영재 씨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. 이리 와, 야, 이리 와. 야, 한정! 이리 와. 한지야, 나 이성을 찾아. 이성? 다한테 이성이 어딨어? 우리 한테는 오직 본능 뿐이야. 본능. 이리 와봐. 그지 말고 일로 와, 빨리. 안 돼, 내리지 마. 또 우리 신혼여행 간 데 있잖아요. 거기 한번 또 가요. 그래? 아. 야, 너 이번엔 수영 배워갖고 가자. 너 또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. 나 물에 빠지면 또 이영재 씨가 구해주면 되잖아요. 그럼 그렇게 하든지. 한지연. 네? 아자아자 화이팅! 한지연 아자아자 화이팅! 아자아자 화이팅!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. 궁금하시겠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. 그냥 평범하고 착하지만 그렇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특별한 여자입니다. 자,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베스트 5를 저희들이 봤습니다. 뭐니 뭐니 다 아까는 말이죠,
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곡입니다. 곰 세 마리. 야,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뭐냐면요. 여기 보시면 예쁘지 않습니까? 직접 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요 곰들이 추석 때가 되면 살아 움직이는 곰들인데 오늘 제가 어떤 미션을 드릴 거예요. 임무를 드리면 거기 성공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곰 세 마리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화기를 꺼내시는 거죠. 전화기를 꺼내서 친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 말 없이 여보세요 하면 바로 전화기 되시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아빠 곰, 엄마 곰, 아기 곰 요게 나와야 성공하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사실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또 놀라운 인맥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컬러링이 없죠.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는 거죠. 죄송합니다.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이야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지금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? 지금 도서관입니다. 뼈들 만들거든요. 도서관이세요? 도서관이 웬일로 도서관에 맛있는 음식 들어왔나요, 이번에? 아니, 이번에 그 도서관 안에 식당이 새로 생겨가지고요. 도서관 안에요? 아니, 식당 이름이 도서관입니다. 식당 이름이 도서관이에요? 저 여기 지금 저희들 풀하우스 특집 녹화장인데요. B 씨, 김성수 씨, 송혜교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. 네네. 누구랑 통화 한번 하시겠습니까?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, B씨 바꿔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농담이죠. 김성수 씨 잠깐 전화 좀 받아보시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예, 그러면, 제가 다 농담이고요. 저, 송혜기 씨 바꿔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심업 좀 하고요. 예? 심업 좀 하고요. 아, 심업을 하신다고요? 아, 네. 저또 뭐 하신다고? 솔직하게, 나도 통하기 전에. 예. 통화하기 전에 솔직하게 평소에 강호동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쭤봐주실 거예요. 통화하기 전에 솔직하게 네. 어떻게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요. 네. 예. 뭐 별 생각이 없으시답니다. 평소에 그 통화하기 전에 식성이 예 채식주의인지 아니면 육식주의인지 좀 여쭤봤어요. 저기 죄송한데 여기 풀하우스 스페셜이지 지금 강호동 씨 스페셜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평소에 그런 어떤 어떻게 통화하기 전에 호동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예. 예. 강호동이는 무조건적으로 송혜교 씨가 예 좋아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강호동 씨 예 고맙습니다. 예, 예. 아 진짜로 바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. 근데 그 바로 노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곰 세 마리는 제 겁니다. 일단 세 마리 챙겨놓고 잘 됐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제가 해볼까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지금 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냐?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. 엄마 곰. 뭐야? 계속해. 애기 곰. 오! 예, 이번에 여기까지가 다 모아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성공이죠? 성공입니다. 네, 성공이에요? 예, 누구세요? 일단, 핑크레 이진씨인데요. 아, 그래요? 아, 지금, 뭐지? 풀하우스 스페셜 뭐 녹화하고 있거든. 아, 진짜? 김재동 씨도 계시고, B씨도 계시고, 김성수 씨도 계시거든? 너 누구한테 인사하고 싶어? 누구랑 누구 계시다고? 김재동 씨, B씨, 김성수 씨. 응! 좀 곤란하다. 그냥 뭐 재동 오빠로 하지 뭐. 잠깐만. 저기요. 저기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그 무슨 통화를 세일하는 물건집 듯이 그렇게. 예?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어디 있어요? 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고요. 저기 김성수 씨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죠. 아 정말요? 네네. 저기 목소리가 너무 다르잖아요, 아까하고. 아, 예. 예, 잠시만요. 예.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예, 아니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 아니요. 누구요? 예. 아유, 너무 잘 봤어요. 예, 감사합니다.
잠시만요. 저기요, 여보세요? 네. 목소리가 너무 아프거든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우, 성공하셨습니다. 야, 이거 뭐, 센스들이 보통이 아니세요. 봅시다. 끝까지 안 부르기 때문에 새끼 고문 빼겠습니다. 고문, 일단, 약간 딴 쪽으로 가도록 하고, 일단, 다시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요번엔 누가 하시겠습니까? 아, 예. 결론이 여자분이세요. 촬영이 누구? 여보시오.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여보세요? 지금 우리 프라우스 스페셜 토크 촬영 중이거든. 염정아 씨예요. 그러세요? 네. 염정아 씨. 네.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데 누구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? 여기 김재동 씨랑 B 씨랑 혜규 씨랑 있는데 혹시 통화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? B. 잠깐만요. 네, 통화하세요. 전 잠깐 좀 나가 있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머, 정말 비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프라우스 너무 열심히 봤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.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예. 갑자기 제 목소리 들으니까 전화가 갑자기 안 되나요? 김유성 씨. 예. 안녕하세요. 아니,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들 바뀌시고. 여보세요? 알겠습니다. 노래 잘 불러주셔가지고요. 김성수 씨가 곰 세 마리 분양받아서 갈 거거든요. 그러면 아마 염정아 씨한테 선물로 드릴 거니까 축하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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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지금 세 명 다 저하고 두 분이 성공을 하셨습니다. 여번의 빛입니다. 다들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시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은 이거 실패할 일이 없어요. 그렇죠. 네. 부담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. 딱 한 번에 전화가 다 되고 바로 알아주시고 그러네요. 조금 길죠, 신호음이? 네. 땀 좀 닦고.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야! 어디야?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야, 지금 플러스 올 거야. 보고 전화할게. 아니, 형, 잠깐만. 곰 세 마리가